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회사가 만든다는 도시 우븐시티의 새로운 소식을 나눠보려 합니다. 2025년 2월 우븐시티는 일부 기자들과 관계자들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가을 1단계 구역의 공식 운영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르면 2026년부터는 일반인들도 제한적으로나마 이 미래 도시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과 일상이 만나는 살아있는 실험실 우븐시티, 그 단계별 마스터 플랜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우븐시티는 일본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의 후지산 산키스계 옛 공장 부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면적은 축구장 100개쯤 되는 약 70헥타르 정도이고요. 처음부터 자율주행, 로봇, 수소에너지 같은 최첨단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설계된 도요타는 이곳에서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아이디어를 찾고 그 경험을 전 세계에 응용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죠. 우선 우븐시티의 전체 디자인부터 볼까요? 세 종류의 길이 격자처럼 짜여져 있는데 첫 번째 길은 고속 자율주행 전용 도로이고 두 번째 길은 저속 이동수단과 보행자가 함께 쓰는 도로,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완전히 보행자 전용 공원로예요. 차와 사람이 뒤섞여서 복잡했던 기존 도시와 달리 속도별 용도별 완전히 분리해 놓은 셈이죠. 건물은 대부분 일본 전통 목재 공법을 활용해 2에서 3층짜리로 지어지고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깔립니다. 게다가 도시 전체 전력을 수소에너지로 공급해 화석연료 없이 돌아가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그리고 지하에는 화물과 쓰레기가 오가는 물류터널이 깔려 있습니다. 택배나 쓰레기 수거가 지상에 보이지 않게 자동 로봇이 땅속을 달리며 처리한다니 마치 디즈니랜드처럼 깔끔한 도시 풍경을 유지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위에서 산책하고 차와 물류는 각각 전용기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븐시티는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도요타는 한 번에 다 완공하지 않고 총 3단계로 나눠서 조금씩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약 5만 제곱미터 규모로 주거용 건물 8개 동과 연구시설 몇 동, 그리고 간단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소규모 파일럿 도시예요. 건물 하나하나가 목조 저층이고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깔리고요. 지하에 수소 연료 전지 설비가 있어서 건물 전력을 공급합니다. 여기에는 최대 360명가량이 거주할 예정인데 초기에 는 도요타 직원과 가족, 파트너 기업 연구진 등이 먼저 입주합니다. 이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타고 출근하거나 가사 로봇이 빨래를 개어주는 걸 체험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도요타에 피드백을 주게 된다고 해요. 말 그대로 기술 실험이 곧 일상이 되는 거죠. 1단계에선 자율주행, 수소에너지, 스마트홈 기술이 파일럿 규모로 시험되었습니다. 2단계에선 이걸 그대로 확장합니다. 자율주행 셔틀은 노선과 차량 수를 확대 하고 수소 연료 전지는 실질적으로 도시 전체를 돌릴 에너지 인프라로 작동합니다. 스마트홈 기술은 더 많은 주거 세대에 적용하면서 AI, IoT 기반 주거 환경이 본격 가동됩니다. 2단계부터는 도요타 직원 외에 외부인이 대거 입주합니다. 도요타는 2025년부터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계 각국의 발명가, 연구자, 기술 기업인들을 이 도시에 초청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븐시티는 도요타만의 실험장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미래를 직접 만드는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우븐시티의 2단계는 360명 규모의 작은 테스트 도시를 2000명 규모의 진짜 도시로 키우는 전환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븐시티는 한 번에 끝내는 대형 신도시가 아니라 2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완성되는 실험 플랫폼입니다. 처음엔 소규모로 돌려보고 그 다음 확장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지막엔 진짜 도시처럼 성장시킨다는 전략이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지방의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